그 욕조가 있잖아요. 욕조에 있는데 그 욕실이 좀 작았나 봐. 근데 이제 욕조가 하나 있는데 하자가 빨리 한다고 욕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벗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딱 맞아. 아니 근데 우리 가을이가 잘못 봤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. 왜냐면은 뭘 오줌을 쌌는지 뭔지 몰라서 거품이 이만큼 내려가고 진짜 이거 빨리 해가지고 그 거품이겠지. 설마 오줌 쌌다고 거품이 이만큼 나오네. 아유, 이제 이 들어와 이제. 가을이는 날 속았냐? 어. 그리고 요거는 실화입니다. 가을이는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. 어디? 진짜 공식이야 공식이야. 가을이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비밀 요원이야. 아 진짜 하자도 같이 자는데 아직까지 가을이가 젖이 얼마나고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못 봤어. 비밀 요원이야. 왜? 들어갈 때 옷 다 입고 들어가지 나올 때도 옷 다 입고 나와. 잘 때도 씨발 옷 다 입고 자. 비밀 요원이야 진짜. 어? 화장실 갈 때 불 끄고 가? 왜? 희한하네. 진짜 희한해요. 우리 여자면은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하자는 얼마나 털털한데 이거는 실화입니다. 진짜. 진짜 실화인데 신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 모텔에 창문이 좀 큰 게 있어요. 대부분 보면 이 얼굴만 나오는데 거기 모텔은 창문이 커요. 그게 문을 확 열려는 거 홀딱 벗고 야 이 새끼들아 내 젖 봐라! 진짜 실화입니다. 진짜래요. 진짜. 거짓말이야. 나 우리 엄마 맹세 걸고 나. 자, 이 정도면은 실화인 줄 알잖아요. 나 노래 하나 합시다. 노래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게. 그러면 아 이 아주 사람들이 가슴이 작다 작다 해가지고 진짜 내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작더라고. 그래서 씻고 나와가지고 창문에다 대고 내가 딱 열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젖을. 아 너무 아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그 행사를 하러 갔는데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날은 이제 공연을 못하고 그 서울 쪽에 신촌 그 극장이 하나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자.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그 정팔이 기타 치시는 분 같이 이제 갔는데 그 이제 표를 끊으려고 이제 술을 이제 저 줄을 쭉 서는데 누가 방구를 끼었어요. 진짜 이것도 싫었는데 누가 방구를 끼었는데 냄새가 진짜 무슨 하수구 냄새처럼 어우 막 심한 거예요. 근데 전부 다 누구를 쳐다봤냐면은 하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. 왜냐면은 방구쟁이니까 딱 방구를 껴갖고 하자를 전부 다 다 똑같이 막 이렇게 사람 주위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하자를 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들이 나중에 영화를 다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오는데 그 정팔이 군바님이 뭐라고 하면 재주씨 제가 깼어요. 저기 본인은 아니었어요. 자 노래 한번 합시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참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. 옛날 같은 경우는 무슨 뭐 PC방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있겠어요. 옛날에는 진짜 해만 떨어지면은 자는 시대가 있었어. 그냥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. 그 집들이 막 다다다다 붙어있는 데는 희한하게 꼭 철길이 있어. 근데 기차가 한번 쭉 지나가면은 그 아빠하고 엄마들이 솔직히 이제 기차 한번 시끄러우니까 눈을 떠요. 그러면 그 시간에 눈 뜨면은 뭐 할 게 뭐가 있어. 맨 진짜 뭐 썰바풀이가 그런 건 하지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 없는 애새끼들만 태어납니다. 근데 어느 날은 딱 그래요 진짜로. 아빠가 딱 눈을 떠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니까 저기 철이 엄마 차? 몰라요. 잠도 일어나 깼는데 저기 거시기 할까니까 아유 애들 봐요 막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네요. 근데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이 딱 깬 거예요. 깼는데 아빠 엄마 뭐해? 딱 얼마나 놀래요. 그거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빠가 머리가 참 좋은 분이요. 다
막 하고 있으면서 어 아빠 엄마 뭐야 니까 어 기차놀이 어 그런 거야. 아니 어떻게 저기 넘겨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 초리가 그 시간에 그러면 나도 끼워줘 나도 할래 막 그런 거 막 졸려갖고. 근데 이 아버지가 머리가 참 좋아. 그러면은 엄마는 철길 아빠는 기차 이제 철이는 승객. 이해가 가시죠? 이해가 안 가? 야, 야 시범 내가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는 그 밑에서 이제 철길 이제 아, 아빠 어, 어, 그래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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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시큼하게 맞춰오는데 나는 생리기 위험했는데 근데 아빠는 이제 기차 어, 이제 아들 이제 천이는 이제 승객이고 등에 타가지고 근데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. 근데 막 이제 절정에까지 일어나니까 기차가 어떻게 돼? 빨려지니까 막 해다가 이제 애가 뚝 떨어졌어. 근데 이제 밑에서 엄마가 그래 여보 여보 철이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철이는 떨어져도 기차는 날아간다. 그런 얘기가 있어. 자 나 노래 나 이해가 하면서 나 생명이 그렇게 느낀 거 저기 처음이네 진짜. 자 아무튼 뭐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듣고 누군데. 자 언니 이런 얘기 좋아. 예. 언니 뭐라고 했는데. 얘기 안 했네. 괜히 얘기해가지고 꿈을 맞은 것 같아가지고. 자, 저희들도 사람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표정이나 뭐 얼굴 그 반상을 보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, 어, 이 형은 무섭게 생겨가지고 얘기 안 했네. 눈이 찢어져가지고. 딱, 아니, 우리는 반상을 보면 알아요. 형이 승리를 들었죠. 그럴 것 같아. 자, 봐봐. 이분은 딱 반상을 봤을 때는 승질이 있어 보여. 근데 이런 새끼 조만한 새끼 진짜. 자, 그 봐봐 웃잖아. 우리는 반상을 보고 이렇게 장난을 쳐. 어, 미안해요. 욕 먹고 좋아하는 새끼 이 새끼 맞았어. 자, 그러면 노래 한번 합시다. 뭔 노래 부를까? 아, 나무꾼. 나무꾼 하나 부르고 가사를 좀 바꿔갖고 부릅시다. 그리고 난 후에. 그 날씨가 더워도 그 내 거 가운이지 어 가운이 된다. 자 그 옷 좀 준비해 주시고. 자 그 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. 혹시 저희들 그 테마 예술단 뭐 하자나 가을이 삼식이 뭐 깡통품안이 어 보러 오신 분 일부러. 아우 시발 그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가는 거. 자 지금 손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물건을 사셨어.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들은 당구를 싫어합니다. 자, 저희들 여기 끝나고 절대 어디 가는지 얘기 안 해. 벌써 했어? 누가? 경사나. 아 경사. 어떻게 알았어? 자, 자기는 어? 어? 어떻게 알았어? 아까 말했는데. 야 무슨? 어쩜서 스토커인가 봐. 다 아네. 자, 예, 저희들 여기서 끝나면은 어, 단오제 대구 그 경산 자해에서 어, 또 이제 말일까지 합니다. 어, 언제부터 하는지는 안 얘기 안 해줄 거야. 그것도 안 해. 예? 아까 했는데. 안 궁금해요. 자, 아 경산에서 오셨구나. 네네. 그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보겠네. 네네. 아 일부러. 아, 필리핀에서 오시나봐요? 한국 사람이. 아, 그러시. 아니, 가면가지고 아, 동남아 쪽, 그쪽 아니고. 아, 그러시. 근데 얼핏 보면은 또, 사이판 아니면 저 필리핀은 태국 연락이 뭔가 아니면. 아, 자, 나무꾼! 한번 가봅시다. 그거 한번 하고, 제가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. 아, 물론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, 광대 니네 등불이라는 노래를 어, 이 장단에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나무꾼 한번 가봅시다. 자, 내가 이거 언젠간 사고 치나 알아야지. 자, 나무꾼 한번 가봅시다. 가자. 여러분의 사랑.
아버지 앞에. 지금 자고 있어? 누구? 어디야? 어떤 분? 아 이분? 저기 우리 하자가 그러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지금 집구석 가서 주무시면 안 돼. 아, 자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야 눈병이 원래 저리야. 너가 원래 좁은데 이렇게 자네. 뭐 그러면 어떡하냐? 그리고 날씨가요. 어디? 아, 저기 우리 남자 두 분. 야, 진짜 편하게 주무시면 진짜. 야. 야, 저런 자세는 진짜 꼬투 제대로 말리겠다. 아니,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벌떡 있나 하는데, 아니, 저기, 입을 갖다 드릴까요? 편안하게, 그냥. 야, 달마야, 우리 이불 있지? 좀 갖다 드려. 아니, 왜냐면 그렇게 저 누워있으면 침대 있어가지고, 야, 그냥 편안하게. 예, 예. 자, 그리고, 아쟁 치는 것보다도 우리 손님분들이 몇 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 같이 난타로 한번 가봅시다. 가만있어봐. 왜냐면 내가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물어봐야지. 저 아쟁 그 유고를 한번 할까요? 아니면 다 같이 붙잡고 한번 치고요. 유고? 아 난타? 네네. 에? 아 유고 하고 나서 난타 치라고? 난다 치고 이거 하면 안 될까요? 네네. 어차피 도진 개지니까. 이럴 때 도진 개지. 자, 아니 난다 하고 한다고. 이렇게 머리 쓰면 이렇게 생겨. 자, 한번 가봅시다. 먼저 월드컵송. 이제 월드컵송 다른 거 해. 별로 반응이 안 좋아. 아리랑 못도. 야 다른 거. 다른 거. 사기! 다른 거 해, 다른 거. 아, 두 가지. 순정하고, 은하철도 굽은 거. 야, 다른 거 해, 다른 거. 박수 안 나와. 우리도 자존심 있어. 이번에는, 모리나하고, 베리키스 러비유. 그래도 좀 낫다, 야. 초련, 아리아리, 김건모 자존 때 만나. 야, 결정 났다, 그분들. 야, 근데,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 시간 헤드에서 너무하니까, 진짜. 야, 이제 넌성 새복을 뚜기기라고 그러네. 야, 진짜 우리를 한 방을 보내버리라고 그러네. 야, 해줘, 해줘. 손님, 내 심정은 뭐야?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. 무슨 정신? SK. 그렇지, SK 정신. LG 전제. 사랑해요, 사랑해요, 에. 아, 야, 여기서 그 광고하면 안 돼. 자, 한번 가봅시다. 아, 진짜 힘들다, 힘들다. 아니, 여기 앞에 놔둬. 아니, 여기 앞에 놔둬, 여기 앞에 놔둬. 지금 얼마든지 그만큼 잤다고. 내가 단체로 해드리고 저거 해드릴게요. 자. 근데 희열을 왜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? 아, 니도. 좀 줄을 맞춰야지, 튀어나오고. 어? 아, 그것 때문에. 참 희한하네, 진짜 성격을. 너 뒤로 땡기면 되지, 우리. 자, 봐봐요. 지가 마이크 잡을 때는 혼자 고상한 척, 꼬꼬한 척 다 했죠? 얼마나 돌대가 된대. 자, 한번 가봐. 근데 우리 단장님은 무슨 마약 하세요? 아니, 뭐, 매치, 아니, 이틀 동안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. 담배 끊어서? 이 사람이 담배 끊으면 이렇게 돼요? 맨, 뭐죠? 진짜, 3일 동안 마이크를 몇 번 잡았어요? 한 번 잡았어요. 그리고, 아니,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불안해요. 왜냐면은, 담배를 피실 때는 막 이게 뭔가 좀 하려고 막 바보 흉내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담배를 끊어주니만 저 뒤에서 의자에 앉아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나 거짓말 아니요 저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매일 그냥 이러고 있어요. 아무 생각 없이 뭐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냥 묻지나 약이 없나 봐. 차에 가봤더니 차에서
효과등 아니잖아. 효과등 내면서 아니야. 너 저기 말 치우지 하지 마. 자, 그러려면 담배를 피든가. 아, 3일이 아깝다고. 그런 정신이 좋아. 아니, 우리가 내기가 있어요. 7일 넘어가면은 우리가 5만원씩 준다고. 그거 진짜로. 그 5만원 때문에 아마 계속 안 필 것 같아. 그런데 5만원 받고 나서 필 것 같아. 자, 한번 가봅시다. 세 곡으로. 일단은 오늘 생각보다 저희 테마 예술단을 보러 많이들 오신 분들한테 서. 뭐 또 애들 되려고. 서. 저희 테마 예술단을 찾아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차렷! 둘! 이렇게 음악 들을 거 없는데. 자.
이렇게 잘못 때리네 진짜로. 네. 신발 벌어가 신발 벌어가. 네네. 아, 그 사모님 누나 신발. 사모님 말고 누나. 누나. 아, 어저께 신발 그거구나. 아, 신발. 그냥 맞다. 신발 어저께 봉다리 주 그 주신 분 그 사모님 아니에요 그 누나. 예, 맞아. 그 신발 때문에. 예. 예. 한번 부한다고 참아 그냥 우리가 할게. 그러면 내가 음악 나오면 그때 나오면 돼. 알았어. 내가 음악 나오면. 예예 예, 그래. 자. 네. 아니 안 팔아. 한번 더 하려고. 조금만 앉아 계셔. 음악 나오면 나오셔요. 자꾸 나오면 죽는다. 내가 닮은 무한이 생겨. 자. 그리고 들고 가. 자. 손님분들이 많이 왔습니다. 그리고 준비합시다. 어떡해. 해드릴 걸 해드려. 어머. 어떡해. 너무 웃겨. 너 형이 새끼 이런 걸 들여야지. 내가 그걸 들여야지. 지금 와서 내가 한번 봐줄게. 자, 지금부터 광대 님이 등불하래 이 두 곡으로 아재를 치면서 이 북다리 칩니다. 자, 지금부터. 지금 새로 막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지금 막 새로 오신 분.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벌써 3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구경을 하면서. 앉아있는 분들은 너 다 사먹었죠? 서있는 분들 너 안 사먹으셨죠? 뭘, 아니 이런 걸 물으면 대꾸를 안 하더라고. 자, 지금부터 저희들 북치고 장구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 옛날 그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.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? 그렇지, 오는 게 있듯이. 봐봐, 씨발, 지금 또 연목자고 하는 거, 씨발, 또 가네, 또, 씨발. 가다가 씨발, 지갑이랑 형이 다 잊어먹어야지, 씨발. 3천원만 빼놓고, 씨발. 자, 연먹는 시간 한번 갖고 나서 바로 저희들 보는 계속 이어갑니다. 자, 갑시다! 출발! 자, 여순 하루에 3,000원, 두 개는 5,000원입니다. 연봉 갑시다! 여시라도 먹으면서 구경해. 진짜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당 사먹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. 진짜 힘들어요? 술한잔 먹어야지 힘들어? 아니 힘들면은 차에서 좀 힘든 것 같아. 아니 너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. 깜짝이야. 자, 누나 좀 이따가 나오고 우리 까서 보호대 하나 맞춰. 봉지 새끼야. 봉지 보호대가 아니라 핸드백. 그러니까 봉지 이렇게 하지마. 핸드백이라고 해줘. 헷갈리잖아. 그렇지. 내가 누나 이따가 나오면 돼. 지금은 옆 하는 시간. 아, 야, 여기, 야, 야, 거기 좋아, 그냥, 거기. 야, 그거 이리 와. 이거 하지 말고. 이거 이렇게 해. 됐어. 됐어. 음악 끝났어. 자, 가자. 자, 여기 한 개.
돼. 연 한 개 더. 연 한 개 더. 연 한 개 더. 아니고, 아니고. 야, 달마야. 어디 갔어? 그럼 우리 한 잔 하나 줄게, 내가. 연 하나 맞지? 여기 있네. Party people in the house. We back again. Good time. 내 말은 써져야 되는 이거 하여 모르죠. Never gonna quit. This is once again. Bring back the flavor like this. Huh? 됐어요. 이제 다 팔았어요. 이제 우리 하자는 진짜 굳게 굳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타고 들어올라고. 어디야? 아 저기. 야 달마야 왜 저기 안 갔냐? 저 위에. 야 왜 이렇게 커? 아니 그래도 내가 저기 끌잖아. 한 개 한 달도 그냥 갖다 줘. 그래. 그 5,000원짜리라고 지가 갖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시가전이지 진짜. 그건 안 되지. 그럼 갖다 드려야지. 한 개를 판단했죠. 혹시 저기 위에는 옆에 하신 분 안 계시죠? 하긴 뭐 있을 턱이 있나. 생보자들인데. 생보자들 뭔 무슨 뜻이 아시죠? 자 한번 이제 가봅시다. 요것도 보려고 기다렸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예 해버리게 그냥 이거 한번 하고 우리 가을이 세스폰 연주 또 이어서 한번 해드릴게요. 가을아 세스폰 연주 준비해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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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네 이제. 너 딸리지 마. 세스폰 준비해놔 우선. 너 잘리지 말고. 아 여시 없어? 그러면 계속 잘라. 저 여 잘리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. 왜냐면 이게 여을 잘릴 때는 눌러서 잘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굳은 살이 되게. 저희들 왜? 뭐? 아 동전. 동전 대들. 근데 아니 너 하는 거야. 내가 갖다 줄게. 나 시간 많아. 갖다 줘. 그렇지. 아이고. 이것도 팔았으니까 이제 속이 편하네. 이제 계속 노래 부르면서 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마음이 불안했어요. 왜냐면은 옆 안 팔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할까 막 했는데 이제 옆 팔고 나서니까 속이 시원하네. 이제 가려면 가든가. 자 이제 천천히 할게 이제. 그 옷을 입고 할까 아니면 벗고 할까? 더운데. 응? 벗고 해요? 왜? 복권은? 아 저거? 그래도 저희 테마 식구들은 다 풀어입니다. 날씨가 더워도 입고 합니다. 달마야 주워. 끈 같이 해드릴 건 해야지. 그런데 진짜로 노래를 한 곡을 해도 예전 의상까지 딱 갖춰갖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또 풀어줘. 날씨가 덥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건 아니잖아. 그렇지. 이거 팔자. 네네 고마워요. 저희들은 시간 해야지 먹고 살려. 자 이거 묶어줘야지 누가. 지금 여자 대기기만 해 지 새끼 묶을지도 모르구나. 네가 마이크 잡고 있어.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묶으면 되지. 됐어. 단계 2개 등불 연속으로 두 곡을 합니다. 그러고 난 후에 가을이가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. 노래 시청한 거예요.
가슴에 안고
해가지고 모셔드려야지. 그래, 어? 고마워, 고마워. 어, 분위기 다 조절하고 고마워. 자, 어, 알았어, 알았어. 달마야, 어, 얼른 나와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그래야지. 어, 네가 하는 일이 그거지. 아니면 저기 또 확 안 뜬가. 그렇지. 자, 아이고. 아니, 안 주셔도 되는데. 네, 네, 고마워. 얘 오실 때마다 이렇게 그거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. 자. 아, 우리 형도 준비되셨네? 내가 또 가야죠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우리 형님은 진짜 인간이 좀 해야 돼, 좀. 아, 그래. 사람이 좋게 할 때 이제 얼른 들어가야 돼, 진짜로. 나도 이제 저기 이게 마냥 이게 웃을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저희들 이게 지금 이제 인간이 해야죠. 아니, 인간이 해야죠. 이제 들어가야지. 이런 기준을 뭐 하는 거냐. 자, 진짜로 저희들이 진짜 그래요.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노래할 때 보시다시피 다른 분들을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거 하나려고 그거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아요. 근데 여기서 지금 방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? 분위기가 조져요. 저희들은 이 분위기를 빌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. 자, 그러면은 가을이 색소폰 연주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색소폰을 이제 또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이 한 2분 정도 걸립니다. 2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쇼를 또 보여드리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. 근데 저 또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. 왜?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? 뭘 또 팔아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모셔드리는데 나 그거 하나만 줘보세요. 패드. 아까 제가 선전을